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죠? 아, 우리는 자기는 추천해준 식당 찾으러 가는데 가고 있는데 조금 덥고 아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말레이시아 팀이랑 한국 팀이랑 뭐 하고 있지? 축구? 아 축구 할 건데 이따가 밥 먹고 뭐라고요? 공기? 경기 보러 갈 거예요. 됐어요. 한국 파이팅! 아, 나 얼굴 보이진 않잖아 이거. 잘게만 나. 얼굴 나오게 같이 나오게 해야 돼. 아 그리고 오늘 불금인데 그치? 불금인데 불을 어떻게 태울 거냐면 한국이랑 말레이시아 경기 그치? 누가 이길 것 같아? 물은 한국 이기지? 이기지? 아시아 게임이면 한국 이기지? 아닌가? 몰라? 보러 가자. 진짜? 외국 사람이었어. 차가 어디서부터 막혀있는 거야? 뭐 뜻이 없어. 여기도 출신이라서 그냥 다 이렇게 다 그냥 이 길이랑 저 길이랑 이렇게 다 만나서 다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때 뭐라고 했지 이 사람들? 사우디카. 우유랑? 오 예뻐 예뻐. 다른 데서 먹은 똠얌은 살짝 이게 색깔이 그냥 빨간색인데 근데 여기는 살짝 우유를 탄 것처럼 조금 하얀색도 돌고. 네, 여기 시킨 거는 팟타이. 태국의 그 고소한 그거 국수 있죠? 완전 배불러. 어이없는 거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쟤 어떻게 마지막에 인사 어떻게 했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지 사람? 사우디카 그렇지 사우디카 그렇지.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신기했지. 와 저 사람 되게 신기하네. 뒤로 이렇게.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사람들이 아 오늘 또 축구 있어가지고 길에 사람이 없나 보다 여기도. 아 그런가? 아 맞네. 여기도 축구 진짜 좋아하네. 그런가? 우리 축구 보러 그 번화가 저기 국회 창카시라는 그 바 엄청 많은데 있는데 거기는 바가 많으니까 그냥 밖에서 보고 축구 그냥 아무데나 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고서 한번 찾아보자. 축구같이 생겼어. 되게 크게 하고 있는 거 같아. 농구인데 농구.
어, 제가 짠해줬네. 와, 드디어 킥오프에서 킥오프. 와. 와, 초코 뭐지, 이거? 아니, 무슨 말. 말이 되나,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시작한 지 3분 만에 골 넣겠어, 지금. 말레이시아한테. 와. 89분. 으아, 씨아. 축구 어떻게 봤어, 축구? 아, 한국 축구 어떤 것 같아? 이대로 좋지만, 그냥 말로 코멘트 하는 게 쉽지. 우리는 그 사람 아니니까. 아, 우린 뛰는 선수들이 아니,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그치. 근데 그치? 뭐, 응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선수도 또 얼마나 답답하겠지. 오, 쟤 이렇게 말 잘해? 오. 그래도. 맞아. 착한 마인드로 생각해야지. 에, 그래. 하긴 네. 나는 좀 한국 사람이니까. 아까 나도 막 답답해가지고 테이블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 근데 아, 말래. 아니야. 이거는 뭐, 열심히. 선수들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이겼으면 좋겠지만, 이겼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다음 경기는 더 기대할 수, 더 기대하고 있잖아. 좀 지고 있어가지고 더 재밌게 봤어. 집중해서 봤어. 맞아.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오히려 막 그렇게 막 이겼으면 쉽게 이기면 재미없다고. 오히려 지니까 더 집중해서 보고. 맞아. 집에 가서 우리 이제 좀 진짜 너무 덥다. 밖에서 계속 보니까 너무 더워. 안 더웠어? 나는 괜찮았어. 지금은 더운데 아까는 경기 볼 때는 안 더웠어. 응. 알았어. 그럼 우리 인사하고 그만 그 인사하고 마무리하자. 그래. 자, 하나 둘 셋. 빠이. 빠이. 손 흔들어. 빠이. 빠이.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식으로 안녕히 계세요. 어? 한 번만 하자 그냥 같이. 다시 해 그러면.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인사. 자, 하나. 자, 나는 한국 스타일로 할 테니까 자기는 외국 스타일로 해. 알았지?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뭐 하지? 지금 배고파서 우리 먼저 먹으러 왔지. 그렇긴 한데 거기에 있는 것도 조금씩 좀 먹어볼 수 있겠지. 그래도 이게 보니까 치킨은 닭가슴살 그냥 구운 거고 밥은 그 인도 요리 중에 비리아니, 그 비리아니랑 똑같은 맛이고 샐러드는 그냥 오일 샐러드, 살사 소스, 그 다음에 샤왈마 그 소스인데 약간 마늘 맛 나는 거? 다 먹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 됐어. 오케이 이제 아까는 너무 힘들었어. 정신 하나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배가 좋으니까 배가 좋으니까 맞아? 어, 배가 찼으니까. 배가 찼으니까 행복해. 아까 우리 둘 다 엄청 예민했지. 거의 싸울 뻔했잖아, 그지? 거의 싸우기 바로 직전? 아니야.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 지금 감기 때문에 제가 약 먹어가지고 좀 어지러운 상태에서. 나는 느꼈지. 저기 이상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출발. 와 진짜 맛있는 냄새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둘러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밖에서 먹는 거 좀 더운 것만 빼면은. 가격은 어때? 가격도 좀 가격은 못 봤어. 못 봤어? 그 식당 같은 거보단 좀 싼 거 같은데. 근데 완전 엄청 싸진 않네 그래도. 아 그런가? 싼 것도 있네. 근데 보통은 푸드트럭은 싼 편 아니야. 하긴 그 푸드트럭도 그 들어가는 그게 있으니까. 한끼 먹을까 싸우죠. 그래? 나 돈 더 줄게 필요하면.
이거 뭐 샀지? 떼 아이스. 아, 배터리인가? 떼 아이스라고 하더라고. 배터리인가? 어. 배터리 아이스. 아, 떼따리가 아이스? 어, 떼따리가 아이스. 아, 맞아. 떼따리기라고 하는 데도 있고, 떼아이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 다르지 않아? 몰라. 근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근데 이게 그 남쪽, 남태국에서 먹는 거랑 말레이시아 먹는 거랑 싱가포르 먹는 거랑 좀 이게 이름이 다른가 봐. 아, 괜찮아. 안 먹어. 안 먹을까? 왜 안 먹어? 과일? 어. 과일 먹을 때 귀찮아. 그러니까 물 생기니까. 물 어디다 준대? 과일 막 손에 물 묻잖아. 막 귀찮잖아. 그럼 나 입에 앙 이렇게 해줄게. 나 이거 파파야 너인 줄 몰랐어? 내 파파야래. 그래, 우리 이런 걸 먹어야 돼. 세일하는 거. 이거 뭔지 몰랐어. 다 파파야다. 아, 그래? 양념도 얘네. 어, 양념에서 먹. 맞아, 양념에서 먹더라고. 오늘 좀 피곤한 데이트인데 어땠어? 피곤한 데이트인데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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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아, 빨리. 자, 오늘 보통 저녁에는 내가 자기한테 가주잖아. 내가 회사 끝나고, 근데 이제 오늘 자기는 쉬는 날이었으니까 자기는 내 회사 있는데 와주고 저녁을 같이 먹고 보통 내려 같이 먹고 저녁을 그거 하는 김에 데이트도 조금 했고. 그치? 그리고 더웠지만 괜찮았지? 괜찮았어요. 더웠지만 같이 즐겁게 보냈고 하루를 행복하게 마치고 있어.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래, 집에 가서 내가 파파야 잡아볼까? 어, 집에 가서 과일 먹자. 과일 먹고 같이 자라보자. 어, 오케이. 오케이. 파파. 바이. 방문 왔어요. 물수제비라고 하거든? 물수제비. 튀기는 거? 수제비? 물수제비. 어, 못한다고? 승부욕이 생기기 또 하네. 자, 맞지. 자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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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